할렐루야 순복음 미드교회 주일 서머리 예배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의 때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의 때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보더라도 수많은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칭 거짓 선지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짓밟고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껍질을 벗겨보면 은혜가 아닌 행위를 말하고 사랑이 아닌 정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낙태법이 폐지되고 인공지능기술이 발달하여 로봇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충격적인 사실은 인공지능 로봇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를 빅데이터로 수집하여 학습하고 수백 명의 성도들의 안면 인식을 통해 그들의 감정과 심리 상태까지 단번에 파악하여 그 자리에서 모두에게 딱 맞는 맞춤형 설교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것은 인공지능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허물 많은 인간 목회자에게 신물이 나서 차라리 인공지능 로봇 목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종말의 때에는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다섯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저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을 하도 미혹하는 것이 많고 유혹하는 것이 많아서 사람들이 정신을 어디다 놓고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기도생활하는데 정신을 놓게 되면 기도생활이 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도 휴대폰도 전화도 TV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하고 주일날에는 교회에 가서 선생님께 말씀 듣고 동화 듣고 하는 것이 재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들 중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휴대폰에 빠져 있고 TV, 컴퓨터 이런 것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빼앗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에 푹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런 사람이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중독되고 거기에 빠지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상처받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말로는 기도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는 잘못 기도하는 것이고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은 다 주님 앞에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고백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남을 살리고 칭찬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랑만이 사람과의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늘 높아지려고만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늘 무언가 더 소유하려고만 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늘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얻으니까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주여,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를 상처 입히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못 살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자녀들은 반항하고 삐뚤어 나가고 그 삶이 절망입니다. 또 가깝게 지내던 사람하고 오해가 생겨서 원수가 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무언가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상처고 아픔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흉악한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도 그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수도 친구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의 삶이 사랑, 희생, 섬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원했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원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만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